뭐 꿀팁이라기보다 사실 이제 롱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치시기가 좀 어려워요. 이게 왜 어렵냐라고 봤을 때 우드, 롱아이언 이런 유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쓰러치라 그러거든요. 근데 아이언은 찍어치고요. 그리고 드라이버는 올려치라 그래요. 그래서 원에 대한 개념을 알고 접근을 하시면 좀 편한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사실 원에는 세 가지 정도 있을 거거든요. 일단 기니까 템포가 좀 느려요. 근데 느린데 내가 7번 아이언쯤 치려고 하니까 좀 빨라지는 거죠. 전체적으로 템포가 늦출수록 좋아요. 그래서 좀 길어진 만큼 좀 여유로운 템포를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요. 초다이언 같은 경우에는 손목이 좀 많이 억제가 되는 느낌인데 이 롱아이언은 좀 손목이 잘 쓰여지셔야 돼요. 그래서 긴 클럽일수록 손목이 좀 사용이 좀 돼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인데 여기 이제 이 원의 이 최저점 있죠? 이 부분은 이 원에서 최저점이에요. 근데 보통 많은 아마추어분들이 이 최저점을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스윙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맞으면 쓸려 맞는 거고요. 만약에 이 최저점이 계속 이 여기 같은 위치에서 떨어지지만 공이 오른쪽에 있어요. 그러면 내려가면서 맞는 거니까 찍어쳐지는 부분이고요. 반대로 이 최저점이 공 기준 오른쪽에 있으면 올려쳐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공이 오른쪽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치세요가 맞는 부분이고요. 반대로 아이언은 앞쪽에 디봇을 내세요라고 하는 게 맞는 부분이죠. 근데 사실 공 기준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은 쉬워요. 근데 정확하게 공 있는 부분에 최저점을 맞추세요는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공을 정확하게 컨택을 할 때 최저점을 내가 어디에 있는지는 내가 정확하게 스윙을 하시면서 아셔야 돼요. 백스윙을 하셨다가 다운스윙을 해요. 내가 더 이상 안 뻗어질 만큼의 원을 내가 아시는 게 중요하시거든요. 근데 보통은요, 내가 쓰러쳐라 그래서 뭔가 이 최저점을 향해 다 가는 게 아니라 보통은 옆으로 휘두르려고 해요. 그러면 손목도 제한돼, 최저점도 안 나오니까 스피드도 좀 떨어지겠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최저점을 내가 잘 익히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완전한 릴리즈, 완전히 클럽이 다 놓아질 때까지,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을 때까지 놓는 게 저는 롱아이언의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눈으로 보시는 거죠. 이 부분은 그냥 대충 스윙을 하실 때 그냥 나는 최대한 저쪽으로 헤드를 놓는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매트를 긁어보는 거죠. 근데 잡히면 소용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풀어주는 거죠. 그냥 팔을 다 편다, 팔을 다 편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왔다 갔다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 이 긁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일단 그 부분에서 이제 공을 놓고 한번 쳐보시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최저점만 생각을 하시고 그대로 풀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공을 쳐주는 게 일단 첫 번째가 될 거예요. 요게 좀 되신다고 하면 두 번째가 전체적인 템포를 좀 낮춰주세요. 너무 거리를 많이 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힘도 더 들어가실 거거든요. 근데 클럽은 어쨌든 5번 아이언, 4번 아이언 이런 클럽은 결국 똑같은 힘으로 때려도 멀리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클럽인데 괜히 힘을 더 준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은 힘을 주면서 클럽의 힘을 충분히 이용을 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최저점을 생각을 하시면서 템포를 조금 늦추시는 거죠. 좀 더 늦추시면서 그대로 편안하게 가볍게 그냥 공만 따내듯이 일단 가볍게 스윙을 해보는 거예요. 당연히 처음에는 안 될 거예요. 얇게 맞았다가 두껍게 맞았다가 그 부분은 자꾸 내가 수정을 해야 돼요. 내가 분명히 잡았는지 그냥 가볍게 다 놨는지 다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세 번째, 손목을 너무 억제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이 왼쪽에 있다 보니까 보통은 좀 가져오시려고 하더라고요. 그 가져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그냥 푸시는 게 목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손목이 많이 쓰여지셔야 된다. 어느 정도 쓰여지셔야 어느 정도 헤드 스피드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를 다 생각을 해보자면 백스윙을 하실 때 좀 전체적으로 스윙 템포는 여유 있게 좀 천천히 그리고 최저점 세 번째는 손목을 좀 어느 정도 사용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가볍게 스윙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사실 원의 최저점이라는 부분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부터 드라이버나 우드도 같이 잘 맞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운블로, 어퍼블로를 나눌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똑같은 스윙 안에 공이 어디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다운블로가 되냐, 어퍼블로가 되냐 이런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을 칠 때 항상 뭐 다운블로니까 여기까지 끌고 와야 돼.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이거를 그냥 놓기만 해주셔도 공은 내가 중앙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내려오고 있는 와중에 공이 맞는 거고요. 그래서 다운블로가 되는 거고 좀 더 왼쪽에 있으면 당연히 최저점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냥 실려 맞는 느낌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운블로라는 개념을 좀 저는 잊어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운블로는 완전한 릴리즈를 하고 있는 도중에 공이 맞는다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완전한 릴리즈. 완전한 릴리즈를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다운블로도 좀 자연스러운 다운블로가 될 거거든요. 어택앵글이 항상 뒤죽박죽 뭐 마이너스 5도가 됐다가 마이너스 2도가 됐다가 이렇게 손으로 조절하는 어택앵글이 아니라 내가 원에 의한 내가 가지고 있는 원에 의한 자연스러운 어택앵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탄도 스핀부터 좀 일정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롱아이언도 그렇고 드라이버도 그렇고 긴 체류들은 전 최저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은 가장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보면은 이 최저점이라는 게 결국에는 다운블로우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공이 중앙에 있는데 우리가 원을 그리면은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상태에서 원을 그리면 최저점은 중앙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되죠? 몸이 왼쪽으로 돕니다. 왼쪽을 돌게 되면서 골반이 돌거든요. 그러면은 골반이 돈 만큼 최저점은 왼쪽으로 이동이 돼요. 그래서 회전에 의해서 최저점이 왼쪽으로 이동이 되기 때문에 이런 회전과 클럽을 놓는 요 두 가지 때문에 손이 왼쪽 허벅지쯤에서 클럽이 풀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항상 일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만약에 힙턴이 더 많이 되신다는 분들은 내가 조금 더 가져올 수 있는 부분도 생기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다운블로에 대해서 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체가 막혀있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이 놓고 있는 과중에 하체 회전도 같이 해보시면은 이 원은 좀 생각보다 왼쪽에 최저점이 만들어진다라고 느껴지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L2L보다는 몸통을 돌리면서 만들어지는 L2L이기 때문에 최저점은 중앙이 아니라 좀 더 왼쪽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5번과 7번을 가지고 어택 앵글을 보고 설명 드릴게요. 그냥 이 최저점이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중앙이 아니라 몸통이 돌기 때문에 왼쪽으로 이동이 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공을 왼쪽에 두고 공을 치게 되면 당연히 완만하게 나올 거예요. 어택 앵글은 뭐 마이너스 2도 정도. 그거를 최저점을 똑같이 해볼 거예요. 근데 공을 내가 좀 더 오른쪽에 둔 거죠. 중앙에 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왼쪽에 있는 공이 아니라 그 최저점보다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어택 앵글은 좀 더 가팔라질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찍혀지는 그런 다운블로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억지로 만드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다운블로를 억지로 내가 만들면 손목만 나갑니다. 그래서 손목은 부드럽게 하시고 자연스럽게 최저점을 왼쪽에 만들어내봐라 라는 거죠.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재밌고 유익한 지식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